가설은둥이님 실화 시리즈 우리 춘천이모 빨간 자전거를 타는 유령. 이번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일이야.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그 지방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서 깊은 명문 사학이었어. 내가 50회가 넘는 졸업생이니까. 그렇다 보니 땅값이 쌀 때 시내 한복판에 널찍한 터를 잡았어. 완전 평지야. 조그만 언덕도 없는 완전 평지.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유난히 자전거로 통학하는 애들이 많았어. 1학년 건물 뒤론 3학년 건물이 있고 옆으로 2학년 건물이 있던 구조였는데 그 사이가 자전거 보관소였어. 아침만 되면 이 자전거 한 200대가 주차 전쟁이요. 난 걸어다니던 뚜벅이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지. 어느 날 아침이었어. 반 친구가 구시렁거리면서 들어오더라. 난 예의상 왜 그러냐고 물었지. 그 친구도 자전거 타고 통학하던 친구였는데 꼭 주차하던 자기 자리가 있었거든. 바로 고물 자전거들 옆이었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되다 보니 한편에 오랜 세월 방치해둔 주인 없는 자전거가 여러 대 있었거든. 졸업학원 버리고 간 것도 있을 테고 고치는 값이 더 들어서 그냥 세워둔 자전거도 있을 거고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자전거가 한 대 있었어. 빨간 자전거였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빨갰던 자전거야. 내가 봤을 땐 이미 녹도 많이 쓸고 칠도 반은 벗겨져서 남아있던 색으로만 그 자전거가 과거엔 빨간색의 예쁜 자전거였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가 자기 학교할 땐 멀쩡히 서 있는데 아침에 등교하면 꼭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야. 어떤 놈인지 보이면 한 소리 할 건데 도통 누군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 어떤 놈이 3학년 형이면 어쩔 거냐고 했지. 우린 1학년 나부랭이들인데. 친구는 날 뭘로 보냐면서 그럼 씩씩하게 달려가서 공손히 인사드려야지 하며 둘은 웃었어. 그땐 별 관심이 없었던 일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아침마다 이어지던 친구의 투덜거림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환경미화를 해야 되는 날이 되었어. 아니, 나는 그걸 초딩 때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중딩 때도 하더라. 거기다 내가 남게 된 거야. 그런 건 꼭 뽑히더라고. 난 늦게 다니면 안 되는 몸이기에 빨리 서두르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집에 늦게 가는 날이라며 오히려 좋아했지. 아우, 진짜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처럼 부리고 싶더라고. 친구들의 비협조로 시간은 자꾸만 늦어지고 똥줄은 타고 긴장하다 보니 방광에 자꾸 자극이 가서 화장실엔 가고 싶고 우리 교실 문 앞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무서웠지만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는 못하고 나 혼자 뛰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때였어. 복도 바로 옆이 자전거 주차장이었는데 뭔가가 보이는 거야.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유심히 봤어. 세워둔 그 낡은 빨간 자전거 위에 내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 아, 사람은 아니지. 귀신. 무표정하고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서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 자전거 주차장에 임자 없는 자전거들은 특별히 식원장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자전거도 그랬거든. 그러자 페달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자전거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 자전거에 보면 뒷바퀴 옆에 짝대기처럼 생긴 그 세우는 받침대가 있잖아. 그 받침대를 축으로 해서는 한 바퀴 빙그르 돈 자전거는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어. 그 영가도 같이 넘어졌는데 무서웠던 건 바닥에 넘어져도 그냥 서서 자전거를 타는 듯 계속 발을 구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체인에 연결된 뒷바퀴는 천천히 계속 돌았어. 난 그제야 그 자전거가 아침마다 넘어진 채로 친구에게 발견되는 이유도
또 그리 오래 세워둔 자전거가 위성하게 체인은 녹이 덜 슬었던 이유도 알겠더라고. 나는 바로 교실로 도망갔어. 아, 그리고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고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지. 다음날 친구한테 오늘도 그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냐 물어보니 그랬다고 했어. 무섭긴 했지만 50년씩이나 된 학교에 귀신 한 둘 안 나타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며 있기로 했어. 어차피 나만 빨리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자전거 쓰러진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다 급기야 사고가 터졌어. 하루는 수업 한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반 친구 하나가 비명을 질렀어. 다음 시간 숙제를 한 노트를 집에 두고 온 거였지. 우린 삼가 놈의 명복을 빌었어. 다음 시간은 우리 담임선생님 과목이었거든. 우리 담임, 그 시절 학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구타의 달인이었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럼 너님은 죽은 목숨이었거든. 내 친구는 이렇게 자신의 얄쌍한 엉덩이를 담임의 정신봉에 제물로 줄 순 없다며 뛰쳐나갔어. 다행히도 그 녀석 집은 학교 근처였거든. 그래도 쉬는 시간에 집까지 뛰기가 빠듯했던 친구는 자전거를 생각하고는 잠겨있는 다른 자전거는 탈 수 없으니까 빨간 자전거를 집어타고 달린 거야. 그 빨간 자전거의 바람은 거의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운행은 가능했던지라 뛰는 것보단 빨랐을 테니 선택은 탁월했지. 그런데 얘가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담임은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 감히 담임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친 놈이 있냐며 나타나면 능지처참으로 다스릴 기세였어. 우린 또 이렇게 소중한 그부 하나를 먼 길 떠나보내는구나 하고 웃었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걱정이 되더라. 난 그땐 걔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간 줄도 몰랐는데 이놈이 수업이 시작되는 바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때였어. 누가 수업 중에 급히 문을 두드리더라. 담임이 나가보니 다른 선생님이 뭔가를 급하게 우리 담임에게 말했고 담임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우리한테 자습하라고 하시고는 뛰어가셨어. 우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 담임이 한 팔에 깁스를 한 그 친구 놈을 데리고 돌아오셨어. 우린 그 친구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녀석은 무슨 전쟁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침을 튀기며 설명을 했어. 그 놈이 빨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밟았다고 해. 집에 가서 노트를 들고 나올 시간은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학교에서 집 중간쯤 갔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는 게 보이더래. 그건 뭐 그냥 옆으로도 길이 충분하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핸들이 빡빡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핸들이 택시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움직여지질 않더래. 누가 자기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팔도 전혀 안 움직이고. 그렇게 당황해선 어어 하는 사이 택시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지. 다행히 택시도 친구를 발견하고는 급히 섰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택시를 박은 게 된 거야. 그 충격으로 몸이 떠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오른팔이 부러진 거고 다행히 다른 데는 충격받은 곳 없이 멀쩡하더래. 기사님이 놀라서 애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학교에도 연락이 와서 담임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애를 데리고 오신 거였어. 그 와중에 빨간 자전거는 택시를 받아 앞바퀴가 좀 휘긴 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실어다 주셔서 학교로 돌아왔어. 아, 그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온 그 자전거는 다시 자전거 주차장 한 구석을 차지했어.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항상 아침이 되면 발랑 쓰러져 있었고.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나고 두 번째 사고가 터지고 말았지. 그 사고는 내가 직접 목격했어. 남자애들, 특히 그 또래 남자애들은 엄청난 말썽을 부리잖아.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뭐 건수 없나 눈이 반짝반짝하거든.
하루는 점심시간에 놀던 애들이 그 자전거로 내기를 한 거야. 이미 앞바퀴가 찌그러져선 정상적인 직선 운동에 불과했던 그 자전거를 누가 안 넘어지고 더 멀리 몰고 가느냐, 뭐 그런 내기를 한 거지. 나야 당연히 안 했지. 미쳤냐? 난 그냥 구경만 했어. 한참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언제 나타난 건지 그 영가가 나타나선 자전거를 타는 애들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때 자전거 타고 있던 친구한테 달려들더니 그냥 냅다 밀어버리더라고. 내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 친구는 넘어졌고 이번엔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지. 나중에 친구들이 어찌 알고 소리쳤냐고 묻길래 그냥 위태위태해 보여서 그랬다고 둘러대고 말았지. 귀신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너를 노려보다가 냅다 밀었다, 뭐 이렇게 말하진 못하니까. 친구들이 무당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런 능력이나 되면 확 막 그냥 막 아우 진짜 속 터진다. 그렇게 한 반에 부상자가 두 명이나 생긴 거야.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우리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한 소리 들으신 것 같더라. 애들 안전관리 못했다고 말이지. 인상을 팍 쓰고 다니시는 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선생님 코를 팍 찔렀어. 아무도 부주의했던 것만 생각하고 자전거 때문인 건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야. 선생님,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저 못 쓰는 임자 없는 자전거들 그냥 다 없애버리죠.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다 저 자전거 타다 다친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 눈이 반짝였어. 그리고는 다음날 교무회의에서 말했나 봐. 교장 선생님께서 방송으로 임재 있는 자전거는 그날 저녁까지 다 치우라고 하셨고 밤에 동네 고물상 아저씨가 리어카로 임재 없는 자전거는 다 실어 가셨어. 10대쯤 됐었지 아마? 그 빨간 자전거도 함께 말이야. 자전거를 치우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자전거에 대한 사연도 알게 되었어. 부활동을 같이 하던 3학년 선배 형이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잘 치웠다고 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자전거는 3학년 선배 형도 입학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며 자기가 입학하기 1년 전인가 2년 전, 그러니까 나보다 한 4, 5년 선배가 한 명 계셨는데 그 자전거 주인이었다고 해. 항상 그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는데 하루는 등교하고 수업 중에 학교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심각한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소문으론 급성 백혈병이란 이야기도 있고 갑자기 심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선배는 병원에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때 남겨진 자전거는 집에서 찾아가지 않아 그냥 학교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였어. 처음엔 좋았겠지만 죽은 사람 물건이라 꺼림칙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건데 세월이 흐르고 낡아버린 만큼 그 기억도 지워져 조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린 그 사연도 전혀 몰랐으니까. 그 죽은 선배는 아마 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꿈을 꿨던 걸지도 모르겠다.